세종시 보람 초등학교에서 별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별밤 캠프가 열렸습니다. 아빠와 함께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추억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세종시교육청 김효린 주무관이 전해드립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아빠 손을 잡고 강당으로 모입니다. 보람초등학교 아버지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급 이벤트. 감성톡톡, 인성쑥쑥, 상상력을 자극하는 별빵 캠프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어느새 강당 안이 북적북적해지고 큰 박수와 함께 기다리고 기다리던 별빵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좀 그 도시에서 별을 볼 수 없는 아이들이 좀 별을 보면서 좀 상상력을 키우고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조금 인성 위주의 그런 아이들로 좀 클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행사입니다. 별을 관측하고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감수성도 키우고 또 좀 상상력을 자극해서 조금 어디에 굴레에 갇혀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아이들로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빠들의 마음이 제대로 통한 것 같은데요. 학생들 모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 전문 강사까지 출동해 함께 했는데요. 별과 태양 이야기 강연을 비롯해서 별자리 카드와 별자리 스코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빠들 역시 뿌듯한 마음이셨겠죠? 별에 대해서 알고 또 신기한 것도 알고 또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해서 좀 많이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아빠 함께하는 별빵 캠프 별자리 만들기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별을 보는 행사다 보니까 일단 지구라는 이 한정된 자원만 보지 말고 별을 보면서 좀 더 원대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달 뿐만 아니라 목성, 토성 지금은 볼 수 있지만 너네들 세대가 됐을 때는 실제로 거기에 가볼 수도 있을 거다. 아빠 세대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네 세대에서는 반드시 한번 이룩할 수 있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새 운동장에는 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천체 관측도 시작됐는데요. 학생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별자리를 찾아보고 또 운동장에 놓인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목성과 토성, 밝은 성단 등의 별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밤, 망원경으로 바라본 하늘의 별들이 그저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옆에는 아빠들이 계셔서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이 더 특별했습니다. 아빠랑 함께 놀았던 것도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만든 거랑 그 친구들이랑 카드로 게임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빠, 내 사랑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쭉 사랑할게. 감사해요, 아빠. 흥미진진한 별과 우주 이야기에 모두 푹 빠져 함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대로 판을 깔아준 아빠들의 마음이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선물 아니었을까요? 화이팅!